안녕하세요, 동민재입니다. 용두리 펜션단지 기억하시나요? 총 5필지와 관리동과 방갈로동이 지어지는 펜션단지인데요. 오늘은 최근 공사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골조를 마치고 외장재와 내장재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외장재를 보시면 노출 콘크리트 패널과 세라믹 사이딩과 지붕에는 징크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펜션 단지이며 각 동마다 인테리어가 달라서 고객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1동인데요. 1, 2동이 가장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1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 3동은 외장재가 마무리되어 내장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4, 5동은 외장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제 곧 내장재 작업에 들어갑니다.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계단을 보시면 계단이 통창이네요. 답답하지 않게 개방감을 주며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두리 펜션 단지는 단열 성능이 좋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였고 단열재로 이중 단열을 하여 냉 난방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 넓은 테라스가 있어 바베큐 파티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관리동은 단지를 관리하는 동이며 관리동도 외장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자세히 본 관리동 모습입니다. 총 5필지와 관리동, 방갈로동이 지어지는데 방갈로동이 어디 있죠? 아, 여기 관리동 옆에 있네요. 방갈로동은 총 5개의 동이 생기며 현재 토목공사 중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